네, 바로 여기 HTRAC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륜 구동.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더올려 투싼 1.2 터보 가솔린 4WD의 사륜 구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륜 구동이란 것은 엔진의 구동력이 모든 바퀴에 동시에 전달되는 구동 차량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AWD, 4WD, 4MATIC 현대자동차는 H트랙이라고 불립니다. 오늘은 더올류 투싼의 사륜구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륜구동은 험한 길이나 눈길 빙판길, 코너길에 주행을 안정적으로 해줍니다. 지금부터 눈길에서 주행하는 방법을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눈이 오는 시즌에 자동차를 관리하고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눈이 가득입니다. 눈이 오늘 한 10cm 넘게 온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예? 오, 푹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 눈이 굉장히 많이 왔네요. 얼음이 얼어 있을 때는 시동을 걸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시동을 걸고 예절을 하면서 조금 있다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전륜과 후륜으로 나누어집니다. 투싼은 전륜 차량입니다. 평상시에는 전륜 구동으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륜 구동으로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쌓인 눈을 제거하고 사륜 구동으로 출발하고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좋습니다. 이제 앞에 얼음이 쭉 물이 돼서 내려 흘립니다. 실내 온도는 현재 8.1도입니다. 충분히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차장이나 눈길에서는 사륜구동이 여기 있거든요. 이 사륜구동을 갖다가 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누르면은 사륜구동이 되고요. 차량이 주행해서 갈 때는 사륜구동으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륜구동을 껐다 켰다, 지금 저기 보시면 요 오른쪽에 여기 사륜구동을 켰는지 안 켰는지가 표시가 납니다. 지금 초록색으로 들어오죠. 락이라고. 아, 저것이 이제 사륜구동입니다. 사륜구동을 켜서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한 방울씩 내립니다. 이미 눈이 왔을까요? 이미 많은 눈이 내렸고 현재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 빙판길과 눈길을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더올류 투싼은 60km 이하에서만 사륜구동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는 경우는 사륜구동 작동이 되지 않겠습니다. 사륜구동을 가동할 때는 험한 길, 눈길, 빙판길, 코너길에서 전륜이나 후륜 차량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인 주행을 해줍니다. 특히 빙판길이나 눈길의 코너길을 돌 때 정말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사륜구동이 도와줍니다. 눈이 많이 지금 눈길을 있습니다. 달리고 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사륜구동과 이륜구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빙판길과 언덕길과 눈이 계속 오네요. 코너길입니다. 영하의 날씨에 눈이 계속 내리면 도로가 얼음이 됩니다. 빙판길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코너길을 돌 때는 정말 아찔한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사륜구동을 가동해서 주행하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눈길을 계속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눈이 노면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사륜구동이 되는 차량은 사륜구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주행 중 정차 시간에 잠시 사륜구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지금 여기에 락이란 표시가 있죠. 저것이 사륜구동이고요. 저 위치는 어디 있냐면은 이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따라서 저기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지금 이 버튼을 눌렀다 하면은 이것이 사륜구동인데요. 이 사륜구동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눈길이나 빗길에서는 반드시 사륜구동을 가동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륜구동을 작동시키고 가고 있습니다. 코너 돌 때라든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요. 길이나 빙판길에 아주 좋은 사륜구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주행 속도나 연비는 떨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